일단은 안녕. 일단 먹방도 조금 이렇게 야무지게 한번 해보려고. 먹방 세팅은 앞으로 이렇게 할까 그러면? 아 창피하네 근데. 나름 급하게 준비해본 건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먹방 DJ처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홍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잘 안 어울린다. 아니 먹방 만약에 잘 되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보려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먼저 한 입 먹어볼 건데요. 저는 일단은 피자를 웬만해서 한 입 컷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되게 거부할 수도 있는데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피자를 먹을 때 핫소스를 이렇게 먼저 쑥 둘러칩니다. 핫소스를 먼저 쑥 둘러치고요. 파마산 치즈가루, 파마산 치즈가루를 이렇게 안 나오네요. 갈릭 소스랑 같이 먹어볼게요. 갈릭 소스를 찍어가지고 먹어봅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싹 찍어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피자 유니온이라는 곳에서 시켰고요. 가격은 라지 사이즈 22,000원 정도입니다. 자, 스파게티도 불기 전에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아, 스파게티는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제를 오늘 피자 유니온으로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게 제가 왜 가격이 조금 더 비싸졌냐면 원래 18,000원인데 18,000원인가 그런데 제가 좀 추가했어요. 그 도우를 좀 비싼 걸로 추가했어요. 치즈 크로스트인가 그걸로. 아, 정말 맛있습니다. 피클도 한 입 먹어주고요. 스파게티도 이렇게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또 이제 피자 이렇게 한 조각 다시 한번. 아, 진짜 좀 옆에 피자가 좀 많이 먹방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피자가 많이 뭉개졌네요. 제가 좀 잘못 잘랐어요. 아 콜라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손질 타고 올게요.
콜라도 따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방송한 게 처음이다 보기 때문에 좀 많이 어색하시는데 또 많은 응원과 또 이렇게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쌈 싸먹어가지고 피클도 이렇게 피자가 조금 느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피클 같이 먹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스파게티도 같이 묵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소화 잘 된다 그러시는데 저는 묵국물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묵국물이랑은 같이 먹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가지고 야, 근데 피자에 뭐 스테이크가 들어가 있네요. 스테이크도 같이 네, 피자 라지 맞아요. 피자 라지 맞아.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피자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원래 피자를 이렇게 먹었었습니다. 피자 이렇게 디핑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피자 도우가 굵으면 잘 못 먹겠더라고요. 피자 도우가 얇아야 돼. 그래야 이제 먹기도 깔끔하고, 그 다음 또, 피자 먹다 보면 그런 분들 꼭 있어요. 빵 남기시는 분들, 빵만 안 먹는 분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피자를 시킬 때 도우를 되게 얇은 걸로 시켜요. 그 빵 쪽 부분을 되게 얇은 걸로 시켜요. 기가 막히네요.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쌈 싸서 갈릭 소스에 찍고
빵 원래는 다 못 먹는데 이렇게 얇은 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미스터 피자 같이 되게 두꺼운 거는 잘 못 먹는데 한 판까지는 조금 얇게 나온 것들은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대고 마시거나 스파게티를 이렇게 먹는 거는 제가 혼자 먹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고요. 뭐 가족들끼리 먹거나 아니면 지인분들끼리 먹을 때는 이렇게 안 먹습니다. 응, 다이어트 한다 안 했냐? 아,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려고요. 아니 오늘 원래 홍토콘 날이긴 한데 그 이제 샛별님이 그 집에 집안일이 많아가지고 못할 것 같다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신없다고, 그래서 다음에 하자 하셔가지고 조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아, 슬슬 배부르네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원래 딱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시키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셔가지고 조금 과하게 먹은 과하게 먹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몸무게 120kg에요. 120kg. 130 아닙니다. 아, 서비스 왜 준 거냐 물어보시는데 그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또 챙겨주셨어요. 사장님이 또 워낙 착하셔가지고. 피자 이름은 피자 유니온이고요. 그 피자 이름은 메뉴가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먹음직스럽고 좀 양 많아 보이는 걸로 좀 뭔가 많이 첨부된 것 같은 걸로 시켰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먹방 BJ들 또 이런 거 필수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데뷔전이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난 먹방 BJ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배부를 법도 한데 배부른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정말 맛있게 먹어가지고 와 되게 본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올린 다음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피자 도우가 그 센터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맛있는 부위만 떼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으면 개꿀맛입니다. 좀 그 뭐냐 이제 시야상 우리가 보이는 데는 좀 별로 비주얼이 좋지는 않은데 굉장히 풍부하고 먹음직스럽고 맛있어요. 아니 방울 토마토 안 먹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내가 안 먹는 게 아니야. 저 편지가 아니에요. 제가 안 먹는 음식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지. 그리고 또 안 먹는 게 치즈스틱. 예전에 이제 외숙모가 제가 어릴 때 치즈스틱 한번 해줬는데 그거 먹고 제가 오지게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치즈스틱을 안 먹어요.
잘 될 수도. 아, 또 왜 그러세요? 치즈는 먹는데 치즈 스틱은 안 먹는다고요. 마지막 한 조각 남았네요. 근데 솔직히 스파게티 안 먹었으면 딱 그냥 알성 맞춤인데 약간 좀 배가 더부룩합니다. 그래도 남길 수는 없죠. 이렇게 제가 먹었던 음식을 누구한테 줍니까? 제가 먹어야죠. 잘 먹겠습니다. 자, 돌돌 말아가지고. 맛있네요. 방울토마토들도 건강에 좋으니까 디저트 느낌으로. 아, 배부르네, 배불러. 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먹방 끝! 앙! 배불띠! 아, 농담이고 이렇게 먹방 BJ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슈기님 영상 요새 맨날 보거든요. 아,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게 됐습니다. 나만의 것으로 할까? 안컨슘띠.